그리고 좀 그런 사람이 많았어. 내가 봐도 뭔가 문과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특히 저 조별과제 할 때 제일 많이 겪은 게 이거였어. 저는 싫은 건 확실히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우리 과 친구가 조별과제 하는데 뭐 나 이런 제안했는데 어때? 라고 말하면 아 난 그것보다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걔네들은 그럼 네가 다 해 라고 꼭 나한테 말하는 거야. 그럼 조금은 네가 다 해 뭐 이런 식으로 꼭 말해. 저 땐 이런 적이 있었어요. 제가 어느 날 시험 문제 다 맞춰주는데 싫어함. 가르쳐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. 제가 문과 이과에 대한 차별적인 감정을 가질 때가 있었어. 옛날 여친이 이과였어. 근데 사실 이과 문과의 문제는 아니야. 그냥 애가 좀 답답하다의 차이인데 내가 그거를 이과라서 저런 거야 라고 프레임을 씌운 적이 있어요. 좀 부끄러운 일이죠. 반성하고 있어요. 그때 그녀가 얼마나 답답했냐면 걔가 집에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요. 그 버스 정류장이 내 집 앞인 거야. 걔가 우리 집 앞에 지나고 있어서 버스 정류장이래. 그래서 내가 나 뭐 분쟁 조정이 제일 재밌음. 맞긴 맞음. 싸움 구경 재밌죠. 그래서 제가 너 집 가면 뭐 나 2분 뒤면 내려가는데 같이 데려다 줄게 그렇게 말했어. 근데 그녀는 안 된대. 버스 지금 와서 타고 가야 된대. 버스 어차피 한 5분마다 오는 엄청 빨리 오는 건데 타고 가야 된대.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. 뭐 급한 일 있어? 없대. 근데 앞에 버스 와가지고 지금 난 타고 가야겠대. 뭐 싸운 사이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말했지. 한 2분 있으면 나 내려가고 어차피 그 버스 금방 오니까 한 5분만 기다리면 내가 너 집 데려다 줄 수 있잖아. 뭐 이렇게 잘 말해서. 근데 걔는 안 된대. 앞에 버스 와서 지금 타고 가야 된대. 뭐 강박증 있는 거야. 뭐 그거 빼고 다 괜찮았는데 뭐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뭐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 애는 아니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. 그리고 얘가 약간 강박증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같이 버스 타고 어딜 가요. 뭐 A 정거장에서 내려. 근데 A 한 정거장 뒤에서 계속 약간 긴장하고 있어. 그리고 내릴 정거장 초코보보다 집? 그랬나 보다. A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 전 정거장이잖아. 그럼 딱 바로 나와서 문 앞에 서 있어.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는데 전 정거장에서 일어나서 버스에 나가 서 있는 거야. 그래서 나는 그냥 뭐 문 열릴 때 천천히 나가도 되는 건데 이렇게 강박적으로 막 한 정거장 전부터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었어.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근데 그때 걔네 집에 갈 일이 있어서 결국 그녀는 그녀대로 버스 타고 갔고 나는 나대로 버스 타고 갔어. 그래서 5분 뒤에 만났어. 그래서 같이 집 갔어요. 근데 나 이게 너무 웃긴 거야. 5분만 있으면 같이 행복하게 한 10분 같이 집 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눈앞에 버스가 왔으니 당장 타고 가겠대. 어차피 같이 집 가기로 했는데 데려다 줄 겸. 이게 너무 난 웃겼어. 그래서 이때 내가 한번 꼬여가지고 와씨 얘네들은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는구나. 진짜 난 이런 애들 안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. 근데 놀랍게도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문과 조금 유들유들한 애들만 만나고 있어요. 4달 전에 헤어졌음? 그게 인생이지 뭐. 같이 버스 탈 일 생기면 앉혀놓고 옆에 서 있었던 기억이 있음. 젠틀하네요. 저도 항상 그랬죠. 근데 그게 불편하더라고. 앉아있는 애가 말하면 난 막 허리 앉아있잖아. 그럼 난 옆에 서있다가 허리 숙이고 이렇게 들어야 돼. 뭔 얘기하는지. 이게 너무 불편해. 아 그래서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꼬여. 생각이 점점 막 나쁜 쪽으로 꼬여. 그래서 이제 다 연애 못할 것 같아. 정상적인 연애 난 이제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.